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제가 하려는 내용은 그건 아니었지만 이게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답변까지도 아무리 여당이 됐어도 판단해가지고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아니다 이거를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장관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국토부 측에서는 등받침 준비해서 장관께서 좀 앞으로 앉을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청들을 잔뜩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거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뭐 등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뭐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오전 내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래가지고 국정감사 하겠습니까? 아무리 마지막 국정감사라고는 하지만 장관의 태도에 대해선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끝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의사진행 발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의사진행 발언 지금 딱 두 분이 남았으니까 오후에 진행되면서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제가 공교롭게 예. 우리 장관님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 장관님의 답변하는 태도나 말씀 등등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불성실하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답변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적어도 아까 이소영 의원님이 질문한 그런 답변이라면은 유경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답변 정도는 내놓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그럼 제가 전문가한테 또는 우리 담당 국장한테 좀 보고받아서 제대로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질문하는데 그거는 기술적이니까는 이따가 참석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지난번서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묻고자 하는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달 동안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렇게 할지 모르는 문제인데 저도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고선 똑같은 의문을 가져서 질문 자료도 준비했어요. 그 정도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본인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물어봐가지고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유경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교통량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용역회사에 전문가 불러서 맨날 그 사람한테 질문할 거면은 국토부에 국장은 왜 있으며 장관은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국토부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 답변 태도로 하자면은 양평 노선이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전문가 또는 담당 부서에 하는 일을 신뢰한다면은 그걸 제대로 보고 받아가지고 아 제가 보고 받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지 장관은 싹 빠져있고 그거를 자꾸 매번 전문가한테 돌리면은 그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전문가하고 일하지 장관하고 왜 일합니까? 건설 붕괴 사고도 사실 그것도 전문가가 알 일이지만은 장관이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통 이슈입니까? 이 교통량 문제는 저도 몇 번 제기했었고 담당 국장이 와서 보고했지만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장관이 국장을 부르던 전문가를 부르던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매번 전문가한테 불러서 답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의 태도도 저는 문제지만은 지금 저 장관님 공부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하고 오후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도 뭐 오늘 장관님이 예, 뭐 아까 허리가 아프셔서 기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오늘 특별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장관님께서는 장관은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이 장관의 지시로 국책 사업이 중단된 중요한 현안이었고 향후 정상화 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정책 사항입니다. 장관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국감장에 나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이기도 합니다. 중요 답변 사항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닙니다.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는요. 지금 장관님이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 등받침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